나이가 들면서 무릎이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십니다. 그 이유 다 아실 텐데요. 바로 퇴행성 관절염이 생기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통증이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퇴행성 관절염은 이미 아픈 것을 느끼기 시작하면 진행이 꽤된 것이죠. 그래서 더 심해지면 결국 수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퇴행성 관절염이 생기는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원인을 억제해서 퇴행성 관절염의 진행을 막고 회복할 수 있는 검증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마우신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관절염은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나이가 들면 누구나 걸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인 만성질환 1위가 바로 관절염입니다. 그런데 관절의 연골에는 통증을 느끼는 신경이 없기 때문에 연골이 닳아져도 처음에는 통증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통증이 생겼다는 것은 이미 관절염이 진행되었다는 것이죠. 통증이 생기는 이유는 연골이 손상되면서 뼈와 뼈가 부딪히게 되고 결국 염증이 발생하게 되면서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퇴행성 관절염을 방치하게 되면 단순히 무릎 관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전신의 모든 관절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정말 고통스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관절염이 시작되었다고 생각이 된다면 더 이상 진행되지 않게 관리를 잘 하셔야 하는데요. 그래서 관절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운동법도 많이 알려져 있죠. 운동에 대해서는 제가 올려드린 영상도 있으니까요. 그 영상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영상은 제가 최종화면 링크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또 운동과 함께 연골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건강기능식품들도 중요한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인체 실험에서 관절 통증을 대조군에 비해서 10배 이상 감소시킨 확실하게 검증된 영양소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영양소를 소개해 드리기 전에 먼저 연골을 파괴하는 강력한 위험인자 MMP에 대해서 아셔야 하는데요. MMP는 매트릭스 메탈로 프로테이네이즈의 약자입니다. 이것은 바로 기질 단백질 분해 효소인데요. 즉, 연골 조직 내의 콜라겐과 같은 물질들을 분해하는 효소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 MMP가 증가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결국 이 MMP가 과도해지면 연골에 있는 콜라겐이 파괴되고 연골이 손상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골 손상의 원인이 되는 이 MMP를 케어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MMP의 저격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타이보 추출물입니다. 타이보 추출물 많이 생소하실 텐데요. 브라질 아마존강 유역에서 자생하는 타이보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 나무에서 추출한 원료인데요. 이 타이보는 신의 은총을 받은 나무라고 불립니다. 약 1500년 전 잉카 제국부터 전통적인 약재로 활용되었고요. 돈과 교환할 만큼 귀한 보물로 취급해 왔습니다. 타이보 나무에는 살균력이 있어서 고온더습한 아마존 열대우림에서 벌레도 붙지 않고 곰팡이도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주민들은 이 나무에 호기심을 갖게 되었고, 만병통치약처럼 여기면서 오랜 시간 기적의 약목으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타이보 추출물은 아파트 11층 높이의 약 2톤 정도 되는 타이보 나무 한 그루에서 약 2kg밖에 안 되는 매우 적은 양만 추출 가능한 아주 귀한 성분이라고 합니다. 이 타이보 추출물의 가장 중요한 핵심 성분은 바로 베라트릭산이라는 성분인데요. 그런데 이 타이보 추출물로 여러 가지 실험이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시험관 실험 결과 타이보 추출물이 MMP의 발현량을 유의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동물 실험에서는 퇴행성 관절염을 유도한 동물을 대상으로 4주간 섭취시킨 결과 대조군에 비해서 무릎 연골의 두께가 유의하게 개선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염증성 사이토카인도 유의하게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체 실험에서도 아주 좋은 결과를 보여주었는데요. 무릎 관절 불편함이 있는 한국인 10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한 그룹은 타이보 추출물을 투여하였고요. 다른 그룹은 위약, 즉 가짜약을 투여한 것이죠. 그렇게 12주를 투여하고 나서 나온 결과를 보시면요. 관절의 통증은 위약 그룹에 비해서 1022%, 그러니까 10배 이상 개선이 되었고요. 관절의 뻣뻣함은 890%, 거의 9배까지 개선이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좋은 결과들 덕분에 이 성분이 드디어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관절 및 연골 건강에 도움을 줄수 있음이라는 기능성 원료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원료를 이용한 건강기능식품이 생산 판매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타이거 추출물을 구매하실 때 꼭 알고 따져봐야 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식약처로부터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인지 확인하시는 건데요. 관절 및 연골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라는 문구가 들어있는지와 건강기능식품 마크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타이버 추출물의 지표 성분인 베라트릭산의 함량을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정확하게 함량이 하루 용량으로 8.46mg이 들어있는지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용량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인체 실험 결과들도 식약처에서 인정을 해줄 때 하루 용량을 지키는 것을 기준으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꼭 함량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추출 공법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불순물 없이 그리고 손상 없이 핵심 성분을 잘 추출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추출할 때 저온 추출 공법을 사용했는지도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는 타이버 추출물의 원산지를 확인하시는 건데요. 원산지가 브라질산인지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그 이유는 타이버 원물을 한국으로 가져와서 추출해야 브라질산이라는 표기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추출하는 장소가 만일 미국이라면 미국산으로 표기가 되고요. 또 인도라면 인도산이라고 표기가 됩니다. 그래서 원물을 그대로 한국으로 가져와서 한국에서 직접 추출한 것인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퇴행성 관절염이 생기는 주된 원인, 바로 연골을 손상시키는 MMP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MMP를 억제하는 아주 중요한 물질, 타이버 추출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누구나 관절염이 오는데요. 가능한 늦게 그리고 오랫동안 연골을 잘 유지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야 통증 없이 건강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 구독자님들도 관절 건강 잘 챙기시고요. 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